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사건 기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오전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이는 오스템 임플란트 자기 자본의 9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 관리 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 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될 방침입니다.